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저서 만들어진 신에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신을 믿음으로써 일어났던 전쟁, 귀하, 빈곤 문제를 일깨워줘. 그의 주장과 불교에서 말하는 무신론이 같은 이야기야? 나도 그 책을 읽었지만 리처드 도킨스는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신은 단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한 게 아니야. 그동안 신이 창조했다고 굳게 믿어왔던 여러 상황을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님을 생물학과 물리학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굳이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정도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 불교의 무신론은 리처드 도킨스 교수의 무신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불교의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은 존재하지만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야. 불교에서는 신도 중생이기 때문에 제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야. 실제로 불경을 보면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 인간뿐 아니라 범천, 제석천,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등 온갖 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법문을 듣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그럼 부처님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신들의 스승인 거야? 그래. 열의 십호명이라 해서 부처님을 부르는 열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천인사야. 부처님은 모든 신, 인간, 축생의 스승이란 뜻이야. 절에 가면 보통 산신각, 칠성각이 있고 그곳은 산신을 섬기는 곳이라고 들었어. 불교는 신을 제도하는 종교라면서 왜 산신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것을 장려해? 장려까지는 아니고 산신각과 칠성각을 보면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낄 수 있어. 본래 불교는 산신각과 칠성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산신과 칠성신 등은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섬기던 토속신이야. 그런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우리 고유의 토착신앙을 끌어안다 보니 사찰 내에 산신각이나 칠성각이 자리잡게 된 거야. 불교와 토착신앙을 비교하자면 그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커. 그런데도 부처님은 토착신앙을 무시하거나 없애지 않고 포용해 가면서 불교를 가르치셨잖아. 훨씬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열등한 대상을 밀어내지 않고 끌어안고 가며 이끌어주는 불교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 세상엔 자기 종교가 최고라면서 타 종교를 배척하는 종교들이 수두룩하거든. 그렇구나. 그런데 산신이나 칠성신은 불교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토착신을 상징하는 것뿐이야? 산신이나 칠성신도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한 덕분에 얻게 된 지위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이분들은 각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힘만큼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신들도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교 수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거야. 부처님은 알면 알수록 굉장한 분이네.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 대부분이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알고 있어. 그런데 신도 중생이고 구제받아야 대상이라고 하니 좀 어리둥절하긴 해.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많잖아? 신에게 뭔가 도움을 받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각지에서 사람들이 신을 섬겨온 거 아닐까? 신도 인간처럼 불완전한 존재야. 다만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일 때보다 능력이 월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울 때 신에게 빌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도움도 그 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가능할 뿐이지 다 되는 건 아니야. 문제는 신에게 빌어서 도움을 받게 되면 결국 신에게 지배받게 된다는 사실이야. 신도 중생인지라 사랑, 미움, 질투심이 있어서 자기를 믿고 따르다가 다른 신을 섬기면 복수하기도 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되도록 신에게 빌어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 타개해 나가는 편이 좋아. 그렇구나. 그럼 부처님은 어때?
만일 부처님을 믿고 따르다가 다른 신을 믿으러 가면 어떻게 돼? 부처의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로 알고 있어. 그리고 부처님은 사랑과 미움, 따름과 거스름 등의 상대적인 마음을 초월하신 분이야. 중생이 부처님을 따르든 안 따르든 개의치 않으시지. 그러면서도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해주기 위해 기다려주시고 갖가지 방편으로 일깨워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도 안 하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부처님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